대구 달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권대통입니다. 전국의 3대 도시였던 대구가 6대 도시로 밀려났습니다. GRDP도 30년째 전국 꼴찌 수준. 노동자들의 한 달 급여도 부민, 호황과 비교해도 한 달의 평균 50여만 원이 작습니다. 불소식 역할을 하고자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일당 독점의 정치 구조를 조금은 바꿔내야 된다. 변화의 갈망이 계시구나. 저희 달서구갑 경우에는 홍지마, 박대훈, 홍석준 의원까지 12년 동안 초선들이 모두 다 불가리가 됐습니다.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들의 진로, 정치적인 욕망이랄까 이런 걸 쫓아서 탈당을 하는 경우들이 최근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엔진에 들어가는 통업체들은 생존이 불가능한 IBK 기업은행을 행정타운 부지에 유치하는 것이 12개 지역 12명의 국회의원 중에 10명 정도가 국민의힘이 되어서 대구를 대표하고 2명 정도는 민주당이 또 당선되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21회 총선에 출마한 예비 후보자들의 비전을 점검해보고 있는 파워인터뷰 박홍석입니다. 오늘은 대구 달서갑 더불어민주당 권태흥 예비 후보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먼저 출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대구 달서구갑 국회의원 예비 후보 권태흥입니다. 제 지역구는 성서 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입니다. 대구 경제의 원동력인 성서 산업단지를 살려내는 것은 우리 대구의 경제와 대구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핵심 과제입니다. 40년 된 노후 3단의 규제개혁을 통해서 융복합 3단으로 완전히 탈바꿈시켜 내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서 산업단지 대교 사업을 완성해서 4차 산업혁명에도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가지는 대구 경제의 밑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오직 민생, 오직 대구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온 저 권태흥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권 후보께서는 네. 민주노총 대구 본부장을 네. 역임하시는 등 그동안 노동운동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네, 교수님. 그런데 갑자기 정치로 오셨는데 정치에 투신하게 된 동기 있었습니까? 네, 대구의 경쟁력과 다양성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산업현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MZ세대들의 정서와 문화도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대구는 그러한 변화에 조금은 능동적으로 대응을 못하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전국의 3대 도시였던 대구가 6대 도시로 밀려났습니다. GRDP도 30년째 전국 꼴찌 수준입니다. 노동자들의 한 달 급여도 임금, 구미, 호황과 비교해도 한 달의 평균 50여만 원이 작습니다. 이러한 문제 핵심에는 70년 동안 일당 독점으로 이어졌던 대구 정치의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구에 12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은 당연하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12개 중에 두세 개라도 민주당 의원들이 있으면 대구의 경쟁과 다양성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대구 미래의 발전과 우리 시민들의 삶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그러한 대구의 경쟁력과 다양성을 만드는 불소식 역할을 하고자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네, 대구는 보수의 성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 네. 영감을 들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받는 느낌 어땠습니까? 네. 사실 요즘 저희 성서 지역은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네. 제가 4년 전에 처음 출마를 했을 때는 명함을 드리면 제가 후보인데도 제 앞에서 명함을 툭 버리는 경우가 네. 간혹 있었거든요. 네. 제가 최근에 한 4, 5만 장 정도를 뿌리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 지역의 선배님들께서 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대구의 미래 또 우리 성서 주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더 노력해라. 국회에서 제발 사업질 하지 말고 민생을 위해서 정치인들의 역할을 더 높여라. 이런 말씀을 많이 주시고 또 뭐 투표장에서 저를 찍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으로는 아이고 우리 권 후보 두 번째 출마인데 정말 안 되는 대구에서 고생 많다. 이번에 잘해봐라. 이런 덕담도 주셔서 저는 대구의 우리 선배님들께서도 이제 광주에서는 민주당이
대구에서는 국민의힘이 독식하고 있는 이러한 일당 독점의 정치 구조를 조금은 바꿔내야 된다라고 하는 변화의 갈망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변화를 희망하고 있다. 네. 실제로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홍석준 현역 의원을 유영하고 네.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네, 자신 있습니다. 지금 지역을 다니면요, 사실 대구의 특성 때문에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지지자분들은 본선 보다가도 당내 경선이 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달서구 갑 경우에는 홍지만, 곽대훈, 홍석준 의원까지 12년 동안 초선들이 모두 다 몰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지지자분들은 자기 당의 국회의원 후보를 뽑는데 당원들이 어떠한 참여도 다 배제가 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분노를 하고 계시고요. 특히 선배들 말씀을 들으면 대구에서 75% 이상을 우리가 국민힘을 밀어줬는데 이런 식으로 당원들이 공천 과정에 참여도 못하게 하는 이런 푸대접을 할 거면 우리가 왜 국민힘을 밀어야 되냐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번 총선에서는 이러한 달서구 갑에서 12년 동안 진행되었던 초선들의 컷오프, 당원들을 배제하는 공천 과정에 대해서 따끔한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실제 많이 주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그 더불어민주당 소속 달서구 의원 두 명이 최근 탈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왜 그렇게 됐죠? 일단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 대구 민주당이 대구에서 정치하는 것이 많이 힘듭니다. 또 그래서 저희 당이 지방 의원들을 발굴하고 또 공천을 통해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 일꾼으로 소개시킬 때 더 괜찮은 사람들을 소개시키고 해야 되는데 저희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또 대구에서 민주당 정치하는 것이 실제 많이 힘들다 보니까 자신들의 뭐 진로 또 뭐 정치적인 욕망이랄까요? 이런 걸 쫓아서 탈당을 하는 경우들이 최근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번 과정들을 반면교사를 삼아서 앞으로 민주당 지방의원들을 발굴하고 또 공천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민주당의 지방정치를 보여줄 수 있도록 더 분골 쓰신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사과의 말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지역 현안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노화된 승수산업단지 네. 리모델링 되지 않습니까? 네네. 혹시 어느 쪽으로 리모델링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지난 총선 때부터 계속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후산단의 규제개혁을 통해서 저희 승수산단을 융복합산단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저희 승수산업단지는 40년 된 노후산단입니다. 지금 입주해 있던 기업들이 국가 산단, 굳이 국가 산단으로 이주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이주를 하고 난 다음에 빈 공장에 새로운 기업들 입주를 해와야 되는데 40년 전에 이 지역에는 섬유 기계 업종만 들어올 수 있고 이 지역에는 이제 기계 부품 업종만 들어올 수 있고 이러한 규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업체들이 이주한 그 빈 공장에 새로운 업체들 입주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제를 풀어서 다양한 업종들이 성서 1차, 2차 3단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규제 개혁을 풀고 융복합 3단으로 바꿔내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과제고요.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성서 3단에는 자동차 엔진 쪽에 들어가는 부품 업종 2차, 3차 밴드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5년 정도가 되면 전기차로 전환이 되면서 이러한 자동차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 업체들은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도에 정부에서 산단 대교 사업에 저희 지방 산단 중에서는 성산단이 유일하게 지금 선정이 되어서 약 7,500억이 5년 차에 걸쳐서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산단 대교를 통해서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전환을 해서 4차 산업혁명 시기에도 최첨단 미래 산단으로 만들어가는 이 사업을 꼭 완성해서 성서 산단이 우리 대구 경제의 원동력이 되도록 다시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방천리 쓰레기 매립장 악취 문제도 미래 심각합니다. 대책 있으십니까? 사실 이 문제는 두 가지 문제였습니다. 하나는 대구시에서
방청리 쓰레기 매립장 악취 제거를 위해 가지고 많은 이제 조치를 취하거든요. 약품도 뿌리고 이제 감시도 하고. 근데 이게 비가 오거나 이런 특정한 시기에는 악취가 상당히 많이 이제 넘어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제 그때 1월 달에 대구시와 주민간담을 통해서 공청을 진행했었고, 그 대구시에서는 특정 시기에 악취가 발생되는 부분에 더 집중적인 악취 저감 대책을 세우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주셨고요. 또 하나는 주민들이 지원금을 받는데 저희 달서구 주민들은 참여를 못하고 계세요. 네. 애초에 이제 방청리 쓰레기 매입장이 처음 건립이 될 때는 서구, 달성군, 달서구 주민 전체가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네. 이제 정부 지원금을 받도록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달성군 주민분들만 혜택을 보고 있어서 이번에 달서구 주민들이 원하시면 달서구 주민들도 주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공청회에서 진행이 되어서 그 문제는 좀 해결이 되었는거고요. 다만 기본적으로 저희 대구시에서 발생되는 생활 폐기물의 한 52%가 방청리 매립장에서 매립됩니다. 그런데 2030년이 되면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방청리에 매립하는 대신에 52%의 대구 지역 생활 쓰레기는 소각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2030년 이후에는 또 매립량이 적기 때문에 방청리 쪽에서 저희 달서구 쪽 넘어오는 악취는 조금 줄어들 수 있는 이런 상황 좀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해결될 소지가 있다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행정타운 조성도 빼놓을 수 없는 현안인데요. 하는 시간 조성 방안이 있으십니까? 네. 뭐 가장 아쉬웠던 거는 저희 성수 행정타운 부지는 뭐 교수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성수 지역의 가장 중요한 요충지 땅입니다. 그래서 지난 뭐 17년 동안 뭐 시장 후보나 국회의원 후보, 구청장 후보 모든 후보들이 이 행정타운 부지는 공공개발을 통해서 성서 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 성서 지역의 제도약의 이제 출발점을 만들겠다. 이러한 공약을 많이 해오셨거든요. 그런데 작년 10월 19일 날 정치적인 논리였다고 저는 보는데요. 홍준표 시장께서 원래는 신청사 이전을 위한 이전 비용이 필요하니까 두리중산 부지의 54% 정도를 매각해서 이전 비용을 만들겠다라고 하시다가 김용판 달서병 국회의원이 시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지난 10월 19일 날 원한대로 이전하겠다라고 방침을 바꾸시면서 여기에 대구 5개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이전 비용을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거든요. 그 과정에서 성성연타운 부지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경 이전의 전국 균형 발전의 효과를 생각했을 때는 IBK 기업은행을 행정타운 부지에 유치하는 것이 가장 2차 공공 이전에 적합한 방향이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대구에서 35년을 살고 있습니다. 대학을 다녔고, 직장을 다녔고,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올해 대학교 2학년 올라갑니다. 저는 대구에 살면서 대구가 참 좋았습니다. 정말 내 고향 대구가 조금 더 발전하고 우리 자식들이 서울로 수도권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지 않고 대구에서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대구를 꿈꿨었는데요. 이것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다양성과 경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지금도 확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대구에 12명의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구는 보수적인 성격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대구를 대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2개 지역구, 12명의 국회의원 중에 한 10명 정도가 국민의힘이 되어서 대구를 대표하고 한 2명 정도는 민주당이 또 당선이 되어서 대구의 변화와 다양성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우리 대구의 미래와 시민들의 삶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시민 여러분, 이번 4월 10일 이러한 대구 미래 발전의 방향에 대해서 전략적인 선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권태흥은 그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